김 부장은 대기업에 25년째 근무 중이다. 서울에서 자가로 살고 있으며 연봉은 1억. 실수령액은 650만 원 정도다. 명품 가방과 시계, 넥타이는 김 부장의 자존심이다. 언제부턴가 김 부장은 자신의 낡은 가방이 거슬린다. 사람들이 이 가방을 보면 날 무시할 텐데.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김 부장은 백화점으로 향한다. 명품 매장에 들어가 자주 와본 것처럼 행동한다. 가격표를 보고 놀라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한다. 이걸로 할게요. 할부는 몇 개월로 할까요? 일시불이요? 김 부장 사전에 할부란 없다. 매장을 나가면 여기 직원들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수군거리겠지? 퇴근해서 TV를 트니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가 나온다. 김 부장도 집 시세를 확인해본다. 작년보다 3억이 올라 10년 전 가격의 2배가 됐다. 10년 전 아내가 집을 사자고 했을 때 김 부장은 일본처럼 집값이 폭락할 거라고 주장했다. 내 사전에 대출은 없다며 완강히 반대했다. 김 부장이 주장을 굽히지 않자 아내는 혼자 가서 계약을 하고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했다. 그때 안 샀으면 평생 못 살 뻔했다. 아내는 당신 일에서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탠 거니 당신 덕분이라며 김 부장의 길을 살려준다. 김 부장은 스스로에게 타이틀을 붙여본다.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대기업 부장이라고. 팀원인 송 과장이 오후 반차를 쓰겠다고 한다. 이유를 묻자 부동산 계약이 있다고 한다. 나 때는 이런 일로 휴가 쓸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참 당돌하다. 정 대리는 오늘 회사에 외제차를 끌고 왔던데. 부동산 거래한다고 휴가 쓰는 송 과장이나 외제차 끌고 다니는 정 대리나 꼴도 보기 싫다. 그때 상무님 비서가 김 부장을 찾는다. 상무님에게 불려가 지방으로 발령난 동기가 생각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무실 문을 연다. 다음 주 주말 골프 멤버 구성하고 예약 좀 잡아줘요. 아, 다행히 골프 얘기다. 김 부장은 또 한 번 생각한다. 상무 라인만 잘 타면 승승장구하겠구나. 주말을 앞둔 공휴일, 김 부장은 골프 연습장에 간다. 도착해보니 동료 최 부장이 있다. 이 동네 사는지 몰랐네? 김 부장이 물었다. 원래 살던 곳이 회사랑 멀고 분위기도 좀 그래서 이사했어. 김 부장은 혹시 재개발 끝나고 들어온 신축인지 물어보려다가 그게 사실이면 너무 배가 아플 것 같아 묻지 않는다. 다음날 상무가 김 부장을 호출했다. 골프 멤버에 최 부장을 넣으라고 한다. 최 부장이요? 네, 알겠습니다. 아니, 왜 갑자기 최 부장을? 김 부장은 머릿속이 복잡하다. 게다가 상무님은 일요일에 최 부장과 자신을 픽업해달라고 한다. 뭐? 나보고 최 부장까지 태우라고? 김 부장은 혼자 씩씩거린다. 곧 상무님과 최 부장이 카톡으로 집 주소를 보냈다. 더 힐스테이트 캐슬이야, 김 부장. 혹시 운전하기 피곤하면 알려줘. 내 차로 가자. 운전은 하기 싫지만 상무님의 기사 역할을 하며 점수를 따고 싶다. 김 부장은 최 부장의 집 주소를 검색해본다. 최 부장이 어디에 사는지 내내 궁금했다.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. 이 지역의 대장 아파트다. 시세를 확인해보니 김 부장 아파트보다 5억이 비싸다. 5억. 최 부장이 나보다 5억이나 비싼 곳에 살다니. 말도 안 돼. 게다가 상무님과 최 부장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. 알고 보니 둘은 아파트 골프 커뮤니티에서 친해졌다고 한다. 최 부장 집은 자가가 아니라 전세일 거야. 그래야만 해. 김 부장은 스스로를 진정시킨다. 일요일, 골프를 마치고 식당에 갔다. 최 부장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노려 김 부장이 상무님에게 잽싸게 물어본다. 상무님, 이사는 언제 하셨어요? 몇 달 안 됐어. 갈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갔지. 부럽습니다. 저도 그런 데 살아보고 싶습니다. 에이, 난 전세야. 최 부장이 거기를 잘 샀지. 최 부장네 집값이 많이 올랐어. 띵! 최 부장이 전세이기를 간절히 바랬건만 자가였다. 꾀지죄한 최 부장이 나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산다. 김 부장은 여러 가지로 우울하다. 남과 비교하면서 우월감과 기쁨을 느끼며 살았던 김 부장이 이제는 남과의 비교로 우울하다. 송 과장과 경기도 인근에 출장이 잡혔다. 김 부장은 송 과장에게 궁금한 게 많다. 듣자 하니 상무님과 최 부장이 송 과장에게 부동산 문제를 논의했다고 한다. 상무님이 집 문제를 송 과장한테 물어보셨다는데 맞아? 네, 맞습니다. 살고 계시는 재건축 아파트 때문에 고민하시더라고요. 송 과장은 입사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했다고 한다. 부동산 전문가인 나를 두고 왜 저 새파란 송 과장에게? 김 부장은 이해할 수가 없다. 우리 집도 두 배가 올랐어. 최근에 3억이나 올랐더라고. 좋으시겠습니다. 부장님도 부동산 투자하시나 봐요. 뭐 조금 하고 있지.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.
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김 부장이 허세를 부린다. 출장 간 곳은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이다. 일이 끝나고 편의점 앞에서 음료수를 마시는데 저쪽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다가온다. 사장님들 안녕하세요. 괜찮은 상가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. 월세 3,400원 따박따박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김 부장은 슬쩍 송 과장을 쳐다본다. 송 과장은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. 저기 짓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이 신도시의 중심이 될 곳입니다. 시세 대비 3억 빼드릴게요. 지금 거의 다 나가고 몇 개 안 남았어요. 김 부장은 혹한다. 매달 3,400이라. 게다가 시세 대비 3억이나 싸게 준다니. 명함 하나 주세요. 입지랑 가치 분석해보고 연락드릴게요. 김 부장이 말한다. 빨리 잡으셔야 합니다. 수고하세요 사장님들. 남자가 돌아가자 송 과장이 말한다. 부장님, 분양상가 잘못 물리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. 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요. 알지. 나도 잘 알지. 사실 김 부장은 잘못 물리니 뭐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. 따박따박 월 3,400만 귀에 꽂힌다. 불로소득의 기회다. 행운의 여신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. 총 조회수 1,000만, 수백만 직장인을 울고 웃게 한 하이퍼리얼리즘 스토리.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.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